여성 탈모의 정석. 안녕하세요. 뉴어 김진호입니다. 탈모에 대한 정수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형 탈모에 대한 좋은 질문들을 엄선해서 마련해봤습니다. 원형 탈모는 이제 동그란 동전만한 이제 땜빵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사실 초기 증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생기고 나면 우리가 알죠.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발견해서 알려줘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맨들맨들한 부분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생각이 되면 머리속을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게 귀 옆쪽, 뒤쪽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뒤통수나 미용실에 갈 때 한 번씩 의심이 되면 우리 헤어 디자이너 분들한테 한번 그런 거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그나마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형 탈모의 원인은 이제 일단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거든요.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과도한 대응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촉발제가 됩니다. 원형 탈모가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분도 진짜 있기는 있어요. 그냥 너무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생겼다는 분도 있지만 95% 이상은 어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걸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흔하게는 뭐 실직을 한다던가 또는 심각한 질환에 걸려서 잠을 못 잤다던가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제가 제일 사실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뭐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기본 원인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는 그 정도는 조금 노력해 달라고 얘기해요. 저도 조금 예민한 편이라 간혹 잠을 잘 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결국 잠은 못 자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인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꽤 높으니까 완치하셨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별거 안 해도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방심하시면 여러 개가 생기면서 정말 잘못해서 완전 골룸처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번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한두 개 생겼을 때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 나 좀 쉬어야겠구나. 나 좀 스트레스 덜 받아야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꽤 있어요. 잘 생기는 분들이 계속 생겨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스트레스형 탈모가 원형 탈모로만 오는 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확산성 탈모처럼 해서 머리 군데군데 머리숱이 줄어드는 형태로도 나타나요. 그리고 유전 탈모에서는 유전 탈모가 가속화되는 원인으로도 되고요. 그래서 원형 탈모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형 탈모의 예방법은 잠 잘 주무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요. 예쁜 사랑하는 거? 정말 그냥 건강한 삶을 사시면 원형 탈모는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게 어떤 병에 걸리거나 뭐 정말 뭐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 없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하시도록 항상 노력하세요. 생기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 보내는 경고라는 거. 왜 이종범 선수 아시잖아요? 일본에서 야구 잘 안 되고 마음고생하실 때는 원형 탈모가 생겨서 낫질 않았대요. 근데 한국에 오셔서 야구를 하니까 원형 탈모가 싹 낫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열심히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항상 이거는 마음의 병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마음이 하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는 거들 뿐, 왼손처럼. 원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좋은 질문 있으면 저희가 모아서 답변 드릴게요. 모아서 내가 이제 한번 밀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